국민의힘이 안산 지역의 총선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3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누구인지 이재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산시 갑 선거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후보가 나섭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비서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안산시 갑 선거구 총선에서 3번 연속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에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험지 중에 극험지죠. 그런 곳에 지역개발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안산시 을 선거구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서정현 예비후보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3인 경선을 치르고 2차 경선까지 치르는 승부 끝에 출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줄어들 만큼 후퇴하고 있는 안산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울분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안산의 상황이 그리고 안산의 여건이 우리 정치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 병선거구에서는 재선을 했던 김명현 전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4년 전에 패배를 설욕하고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거구 개편으로 선거 구도에 변화가 생겼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출신이 어디든 간에 출마를 더 하면은 야당 후보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저 국민만 바라보고 제가 할 일만 공약하고 묵묵히 하면은 안산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